인생은 아름다워요. 오 노. 나도 잘 모르겠다. 자기는 뭐 질풍 노동의 시기라고 아직도. 야, 너 알면서 씨. 아, 도현이는 굉장히 좀 밝고 그런 친구인데 내가 과연 이 밝은 걸 할 수 있을까? 공중에서 막 돌 때 제 얼굴 나오는 건 제가 다 한 거고요. 그런데 세영아, 우리들은 초인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실제로 부모님, 아빠의 부재, 그리고 엄마의 아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갈등을 그 나이 때 하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정말 힘든 일은 자기가 정말 힘든 일인 거잖아요. 당신은 도현이만큼 힘든 일을 겪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어 라거나 다 힘듦에 있어서 좀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군대 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암 선고를 받으셔서 그때는 거의 1번으로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란 특수성 때문에 제가 휴가를 나가서 곁을 못 지켜드렸고 이제 장남인 형은 싱가포르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아버지가 숨기시려고 했고 어머니도 숨기려고 했지만 너무 힘드셔서 저한테 얘기를 털어놓으셨고요. 저는 알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20살 이제 중반 때까지도 아,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만들 만큼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새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꿈꾸잖아요. 또 그래서 오히려 또 한 걸음만 더 내딛으시면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화종우 선배님이 하는 연기는 되게 인상 깊죠. 정말 추격자 때는 너무 강렬했고요. 그 뒤에만 해도 뭐 멋진 하루에서의 어떤 가벼운 모습도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에서 카리스마 있는 느바르 역할도 언젠가는 또 그들만큼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어떤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다음 세대잖아요. 하정우 선배도 이제 30살 중반이 넘어가고 이제 최민식 선배님도 나이가 많으시고 어쨌든 20대 중후반에 서서 이제 30대 들어가기 전에 목전에서 네. 김정현, 배우 김정현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배우로서 제 대표작은 뭐뭡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웃긴 일인 것 같고요. 뭐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악역 뭐 그게 어떤 철학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마음에 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좀 마음 따뜻하게 사람들이 품고 살아갈 때 힐링 받을 수 있는 근데 힘들 때 한 번은 되돌아볼 수 있는 작품들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대표작을 꼽기 어려운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작품이 많아서 아 이것도 대표작이 아 아닌데 이걸 대표작으로 하기에는 또 이런 작품이 있는데 뭐 이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춘이란? 인생에서 이 시기가 청춘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순간순간이 다 청춘인 것 같아요.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한번 머물렀으면 다시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네. 아니 청춘은 아름답고 그 시기가 있어요. 또 다른 청춘이 있잖아요. 지금 가장 기자님의 또 다른 청춘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건 청춘이라고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수업 시간에 보면 공부 안 하고 맨날 만화 그리는 애들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딱 그런 애였어요. 공부 되게 잘하는 제가 생각. 소질이 네. 없었어요 공부에는. 그래도 되게 네. 그래도 말을 안 듣게는 안 생겼는데요.
아, 그냥 저는 되게 뭐 반항하거나 이런 타입은 아닌데 그냥 조용히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키는 거 안 하고. 네,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냥 조용히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네, 잘하겠어요. 아, 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아, 나 이제 만 안 그린다. 2, 3년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 이상 붙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력서 보내고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아. 근데 그때 딱 연락이 온 거죠. 이제 예선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갔다. 혹시 대상 탄 거보다는 그 예선 통과한 게 저는 더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예선을 통과하면은 그 연재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뭐 대상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저는 통과만 하면. 연재만 하면. 네, 아, 너무 좋았죠. 인생에는 운이 좀 관여를 한다 뭐 이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운이 작용하는 건 맞는데 그 운을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진인사의 천명.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도 결국 어른들이 하는 말 똑같이 하긴 하는데 준비가 돼 있으면 운을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연재를 시작하더라도 금방 바닥을 보이거든요. 청춘국장인데 어쨌든 하려고 했던 뭐라지 계기? 뭐 왜 이걸 해보자? 제가 학창 시절부터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단편을 되게 잘한다는 그런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야기 뭐 100개든 1000개든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왠지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뭐 단편 뭐 일주일에 뭐 하나씩 해서 뭐만 하면 연재하면 되겠지. 시작했는데 아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토리도 뭐 많이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보면은 다 똑같은 이야기고 캐릭터도 겹치고 그래서 당분간은 단편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자신 없었는데 어쨌든 호응이 되게 컸죠. 아 예, 좋아해 주신 분들이 이런 거 특히 동료 작가분들한테 좀 많이 지지를 받았거든요. 좋다. 로망으로 남아 있는 형식이고 애틋함 인도도 나는 주제고 막 이런 게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100명이 보고 싶은 작품보다는 한 사람이 100번 보고 싶은 작품을 그려라. 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뭔가 내 꿈이 꼭 직업이랑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직업을 하면서 만화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요? 예. 아, 그럴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은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노력만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되게 무책임한 말 같아요. 사실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학교 1등으로 졸업한다고 해서 만화가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더 놀 걸. 대충 놀아갖고 네. 여행도 많이 좀 다니고 너희는 진짜 좋겠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니까. 인생은 땡땡땡. 너부터 해봐. 해지부터 할까? 질문이 완전 너무 매시브 하니까 이거 힘드네. 저는 언니네 이발관의 인생은 금물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함부로 태어나지 말라고? 아니, 겪어보기 전에는 그것도 괜찮지. 근데 실제 안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너는 나처럼 이제 취업 걱정하거나 이제 매번 반복되는 회사 일 같은 거 이제 하지 않고도 재미없는 삶을 살지 않고 진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이제 다른 멤버들이나 다른 뮤지션들은
다룰 수는 있어도 적어도 저는 이제 그 만화 주인공처럼 열정에 가득 차서 매일매일 음악을 위해 영혼을 불사르고 있진 않고 정말 TV에 나오는 일부 이제 어떤 진짜 스타가 아닌 이상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중간한 상태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살고 있는 하루하루는 진짜 그 비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그 거리감을 갖고 희극으로 보고 싶고 막 견제를 그런 자세 계속 견제해도 결국에 항상 어느 순간에 빠져 있잖아요. 그 안에 사실 이제 시트콤 같은 거 보면은 다 슬픈 장면이든 뭐한 장면이든 되게 가볍잖아요. 라이트하고 소프트하고 해서 그냥 인생은 비극인데 희극적으로 보려고 최대한 좀 그 노력하고 싶은? 앞으로 멤버들끼리 그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어차피 희극이야. 네가 한번 양보해 주렴 하면서 희극인데 그래. 진짜 메비우스에 뛰다 메비우스. 그냥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가 하나 있는데 바닐라 스카이라는 영화에서 영어로는 잘 모르겠고 한국 번역을 보면 매 순간 1분마다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정말로 매 순간에 선택지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되게 나비 효과처럼 그걸로 인해 내 인생이 확확 바뀌는 기분? 근데 이거를 절대 돌아가서 다른 선택지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회도 내가 모두 다 감당해야 하는 거고 만약에라는 것을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많이 저는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제가 사람의 기운을 따지면 사실 그렇게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에 속하긴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가는데 아니에요. 그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내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게 옳았나. 운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제 제가 태어나서 뭔가를 이제 지금은 이제 음악을 하고 있지만 이 음악을 하게 된 계기도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약간 우연적인 일이고 우연적으로 뭔가 이제 쉽게 뭐 꽂힌다 뭐 아니면은 뭔가 탁 그냥 저도 모르게 약간 받아들여지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이제 이게 사건의 약간 연속인 것 같거든요. 그걸 이제 선택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껏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거를 이제 그런 기회가 안 왔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아마 되게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운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멤버들 만난 것도 다 그런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후회되는 거는 저도 근데 혜지처럼 후회를 안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자꾸 그렇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크게 후회되는 건 없는데 그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음악 말고도 좀 다른 거에 집중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밴드 동아리, 고등학교 때도 밴드 동아리, 대학교 때도 밴드 동아리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 같은 것도 좋고 뭐 그냥 재미삼아 뭐 기술이나 배워 봐. 어? 기술이나 배워. 노력해야지. 기성세대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드럼을 이제 악기를 배우셨던 분이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드럼 연주가 그렇게 너무 하고 싶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거의 한 예순 다 되신 선생님 맥주 한잔 하자고 끝나고 해서 맥주 한잔 하는데 맥주를 드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안정적인 삶을 이제 택하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싶은 취미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 중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드럼 연주라서 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막 저는 이제 그 이제 레슨도 그렇고 연주하는 거 자체가 10년 넘고 막 이러니까 저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배우고 이해는 다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고. 왜 안 된다고? 이걸 젊을 때 못하니까 지금 내가 나이 먹고 뭐 뼈 삐그덕대고 해서 하는데도 잘 못하니까 그게 너무 후회된다고. 제 시골에 살아서 그랬는지 완전 약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친놈 같았어요 약간. 동물도 막 죽이고 왜 그렇게 약간 완전 웰컴 투 더 정글이었는데 가끔 생각이 나요. 아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뭐 친구들 중에서
저한테 잘해주는 친구도 있고 또 제가 잘하고 또 연락하고 막 그래야 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성 친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꼭 보면은 꼭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하고 뭐 밥 사주고 뭐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막 해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마음이 안 가서 뭐 그런 거 보는데 약간 연애하는 거랑 비슷한지 그냥 뭐 매번 이제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도 한두 명 생각나고 이게 밴드를 오래 하게 되니까 이제 뭐 아 민혁이 형한테 좀 잘해줄 걸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예를 들면 네 저 어릴 때부터 진짜로 농담 아니고 한 번도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 남자애들끼리 막 장난삼아 싸워보는 것도 없고 약간 쉽게 얘기하면 약간 쭈구리처럼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좀 후회가 되죠. 그때 왜 그걸 참고만 있었을까? 아, 왜 참고만 있었을까? 약간 그쵸. 충분히 화낼 만한 상황이고 뭔가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뭐 나의 평화 아니면 이런 거 얻으려면 얻을 수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참고 지나가는 게 이제 평화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 같은 게 되게 정글 같은 면이 있잖아요. 그 뭐냐 그 엄석 때 나오는 게 뭐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어린 시절 떠올려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 다 계급이 있어요. 싸움 잘하는 애나 뭐 공부 잘하거나 그러면은 뭔가 그 뭐 크샤트리아나 좀 그런 계급이고 그 아예 뭐 이렇게 또 이제 뭐 밑에 또 수드라 애들도 있고 저 그 학교 다닐 때 그 망파라고 있었거든요. 망파라고 그 친구들 그러니까 되게 키 작고 막 그 약간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싸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런 애들인데 걔네들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망파야. 복도에서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 오신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그 망파예요. 광주가 질이 안 좋네. 아, 광주가 그 정도까지 이 정글에. 개국사가 철저한데. 근데 철저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안 보는데 그때는 그게 그 친구들을 좀 무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망파를 비롯한. 타고난 어떤 그 저는 선량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뭐 무슨 일진 애들이나 막 멋있고 잘생긴 애들은 동경하고 애들은 좀 무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후회돼요. 좀 더 그 멋있는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른스럽고 어른스러우면 어른이 돼. 그렇죠. 대표작은 사실 이미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너의 뭐, 자식 응? 아니요. 아 대표작이 너는 그 너는 굴렀으니 맞아. 아 그래 그렇게 그래, 그래. 너는 굴렀으니 너의 자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아무튼 이제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언제나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희망이 있어야 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청춘이란 뭘까?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진짜 어려운 질문 같은데 이거 진짜 엄청 생각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그 노래 아시죠? 그 산울림의 청춘 아시죠? 예전에 그 아 이거는 저 본편 아닌데 이게 농담인데 아니 예전에 그 대학교 막 2학년 때인가? 되게 어렸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미니홈피 했잖아요. 싸이월드 예슬이 그 미니홈피 들어가 보면은 그 노래가 걸려있었거든요. 아, 얘는 왜 이렇게 염세적이야? 뭐 그러니까 그때 저는 진짜 청춘 안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청춘을 보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얘는 이미 청춘을 막 회상하면서 쓸쓸하게 언젠간 가겠지 이 노래를 싸이월드에 걸어놓으니까 아니 그건 청춘을 회상한 내용 아니야. 아 그렇긴 하네. 근데 그렇게 느꼈나 보지 그때. 그게 중요한 거지 느낀 게. 너한테 그 엄청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꼈어. 나에게 청춘이란 그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청춘이란 무대다. 아 알았어. 진짜. 아무래도 그 수습이 못하겠는데. 근데 그 저희는 이제 라이브 하잖아요.
라이브 할 때는 진짜 그 많은 것들이 잊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이런저런 뭐 그때 많이 막 그 뭐랄까. 여튼 라이브 할 때 라이브 할 때는 약간 뭐 약간 많은 거를 좀 초월해서 그냥 되게 순수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냥 이제 우리 멤버 좁게는 우리 멤버들 그리고 넓게는 이제 관객들하고 이제 교감하면서 내가 10살이든 90살이든 그때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 때. 까지 뛰어가 버렸지.